파도 같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바다 사나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낭만의 항해를 하는 이들에게 승풍이 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들이 상대하는 팀은 역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역경길의 파트너입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 리그 11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대 여주FC의 맞대결 부산의 홈구장 부산 구동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먼저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신홍기 감독이 이끕니다. 서동현 골키퍼, 이재훈, 안상진, 권진영, 박재영, 신동훈, 정정호, 우재욱, 배진우, 황은석, 김민준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딱 한 자리죠. 이 배진우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선발 라인업에 올라왔다는 점, 그 점이 다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그에서의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오늘 배진우 선수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 역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린 우재욱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그에서 4개의 득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인데 과연 오늘도 득점을 터뜨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여주FC의 선발 라인업 신봉섭 감독이 이끕니다. 김상재 골키퍼, 이동건, 홍태기, 김경민, 강태욱, 박준택, 김원식, 이승민, 윤보랑, 조상범, 곽효건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반면 여주는 네 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홍태기와 김경민, 그리고 이승민, 그리고 네. 이 강태욱까지 네. 계속해서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여주FC가 되겠고 네.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경기도 좋은 승리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잠시 후면 출발하겠고요. 네, 이렇게 주심 에이스들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원정팀 여주FC입니다.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왼쪽 측면 잘 바라봤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왼발 슛! 서동현의 선방입니다. 자, 지금 여주FC의 공격이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역습을 통해서 왼쪽에 한 번에 잘 받고 네. 또 마무리까지 잘 지어봤습니다. 자, 이승민 선수 빈 공간 잘 침투해 들어갔고요. 여기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해봤는데 네. 서동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승민 선수는 오래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원터치 패스. 자, 우재용 밀어줬고요. 오른발 슈팅! 오! 벗어납니다. 코너킥. 자, 지금 황은석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김상재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완벽한 코스로 갔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아하, 네. 황은석 선수에게 정말 좋은 찬스요. 날카로웠었는데요. 전정호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높게. 세컨볼. 바운드 됐습니다. 센스 있게 높이 뛰어 보내봤고요. 박스 안쪽 잡아놓고 혼전 상황 슈팅! 이것도 뭐 사람이라! 자, 혼전 상황에서의 슈팅이었는데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재욱 선수는 이게 파울이 아니냐라고 좀 제스처를 칠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서 헤더 그리고 뒤쪽에서 일단은 권진영 선수가 버텼고 우재욱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아, 네. 네. 이 부디 선수였고요. 템포를 살려보고 있는 여주입니다. 중앙에서의 전개 왼발 각도 밀어줬어요. 오! 박스 안쪽 1대1 차스 오른발 슛! 골! 자, 지금은 여주FC의 선취 득점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아, 이승민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드디어 이승민 선수가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했고 네. 팀에게 리드를 안깁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이어나갔던 여주FC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의 이 이동건 선수의 태클이 상당히 좋았고요. 침투에 들어가던 이승민 선수 빙글 돌아서 오른발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상당히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일단 네. 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네. 돌면서 다시 안상진 원투패스 주고받았습니다. 안상진 크로스 낮게 박스 안쪽 연결됐고 슈퍼세이브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추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그대로 이렇게 주심의 히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됩니다. 2024 K3 리그 12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대 여주FC의 맞대결. 전반전은 원정팀 여주FC가 스코어 1대0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간 채 종료됐습니다. 네, 오늘 이승민 선수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이승민 선수가 팀에게 골을 안기면서 네. 좀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네.
부산교통공사는 이제 실점을 한 이후에 점점 페이스를 올렸고 막판에는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이 측면에서의 공격을 계속해서 노렸는데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오른쪽 측면 공격이 활발했는데요. 네. 득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선수들 모두 각자 준비했고요. 이제 남은 후반전 45분에 이어 정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심했을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여주FC고요. 화면 오른쪽에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자, 초반부터 강한 여주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압박 전정호 오른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전정호의 먼 거리에서 슈팅 이렇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네 중앙에서 여기서 강영우 선수의 네 전정우 선수의 압박이었고요. 네.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압박하고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컨볼. 자, 넘어지면서까지 연결. 우재욱 뒤쪽 맨발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 초반 부산의 네. 공격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반전 막바지에 이런 짧은 패스 연계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인데 지금 네. 박재영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정우 넘어지면서까지 연결했고요. 원터치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왼쪽 크로스 붙여줍니다. 이재훈의 헤더. 자, 다시 한번 중앙에서 슈팅 벗어났습니다. 아, 기습적인 슈팅. 오른발 각도 중앙 연결 컨트롤에 미스가 있었는데요. 박스 안쪽 우재욱 김상재 정면. 아,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재욱 선수의 터닝 슈팅이 터졌습니다. 오른발 각도 중앙 전개합니다. 터치를 했고 오른발 슈팅! 네. 자, 먼 거리에서 슈팅 김영수가 날려봤습니다만 이렇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자, 지금도 벼락 같은 오른발 슈팅. 네. 강력했어요. 자, 여기서 김영수 선수 거의 투터치로 슈팅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 서동현 골키퍼도 깜짝 놀란 슈팅이었습니다. 찍어 찾으는 패스. 그대로 굴절되면서 우재욱입니다. 우재욱! 이 공도 벗어납니다. 오늘 0점이 잘 맞지 않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자, 지금도 한 차례 좋은 이 오른발 감아채가 나왔는데요. 네. 아쉽게 오른쪽 빗나갔습니다. 아, 사실 우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찬스였는데 네. 유효 수술은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그렇죠. 우재욱 선수. 정말 빈 공간이었고 오른쪽으로 살짝 감아봤는데 이게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아니고요. 뒤쪽 윤보람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여주의 공격 이어집니다. 윤보람 아웃포트 패스 박스 안쪽 그대로 서동현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아, 지금 안쪽에 있는 오성주 선수를 한 차례 향해봤는데 그대로 골키퍼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여주도 물론 마냥 이 수비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도 이과적인데요. 네. 네. 뛰어난 패스였는데. 아, 지금 또 한 차례 이 오성주를 바라봤던 속도 경합. 자, 공 나가지 않았어요. 살려냈습니다. 뒤쪽 이어받았습니다. 왼발 각도 왼발 공이 이어집니다. 왼쪽 측면 넓게 벌려줬어요.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퍼칭 세컨볼 오른발 이게 벗어납니다. 이게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재욱. 아하. 자, 글쎄요. 김상재 골키퍼가 일단 펀칭을 하는 과정에서 세컨볼은 우재욱에게 왔는데 이 슈팅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 김상재 키퍼에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펀칭이었고 완벽한 찬스였는데 아하. 자, 지금은 이제 빈 골대였어요. 네. 사실 물론 박스 안쪽에 많은 수비진이 있었습니다만 쪽 측면 신동훈 크로스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이어받았어요. 높이 떴고 세컨볼 발에 맞지 않습니다. 혼전 상황 깨 연결합니다. 뒤쪽에서 크로스 높게 반대편 보내봅니다. 헤더! 건너냅니다. 이제는 골대를 막습니다. 강영우 지켜내면서 강영우 김상재 맞고 세컨볼 골절 오프사이드 선언. 아, 오늘 우재욱 정말 안 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또 김성재 멋진 세이브까지. 아, 지금 이 한 차례 거의 두 차례 폭풍우가 지나갔던 여주 SB진이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우재욱 선수의 헤더. 아하, 아, 이게 골대를 맞았고요. 이 높은 타점을. 자, 그리고 주심은 히스를 입에 물었고 이렇게 주심 히스와 함께 양 팀의 12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2024 K3리그 12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대 여주FC의 맞대결. 오늘 원정팀 여주FC가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15위와 16위. 네. 멸망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네. 승점 6점짜리 이제 하위권 탈출을 하기 위한 그런 반등을 네.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자, 유재프씨가 전반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네. 후반전 50분을 버티면서 네. 귀중한 3점을 가져갑니다. 아, 오늘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사실 여주를 상대로 정말 많은 공격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렇죠. 아, 그 공격 기회들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어요. 김상진 키퍼의 멋진 세이브도 있었고 네. 또 우주혁의 헤더는 골대를 맞으면서 네. 아, 정말 아쉽게 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주 대장 오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주FC가 이렇게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아, 승점 4점을